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원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신가요? 이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테크 덕후의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원플러스라는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인데요, 저는 사실 중국 브랜드 중에 샤오미를 제외하고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플러스가 왜 중요하냐, 이 원플러스를 만든 창업자 중 한 명이 칼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칼페이가 누구냐? 부자입니다. 이 칼페이가 또 만든 회사가 나띵이라는 회사인데요, 나띵에서는 작년에 이어원이라는 좀 신박한 이어폰을 출시했죠. 그게 나름 대박을 쳤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폰1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입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뭔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후면이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안에 있는 부품도 보이고 또 LED 라이트도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센스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라이트가 좀 잘못 넣으면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마감이 잘 됐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이런 모든 디자인 포인트가 후면에 몰려 있는데, 뭐 투명 케이스를 끼우면 괜찮겠지만 뭐 일반적인 케이스를 끼우면 이 모든 부분이 이제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메인 디자인 포인트가 전부 다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한화로 한 50만원 정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은 나름 착하죠. 최근에 나오는 보급형 정도의 가격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에는 이제 스냅드래곤 7 1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띵폰 전용 칩셋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카메라나 기타 다른 스펙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나띵폰의 출시일은 현재 7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 날짜에 동일하게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이런 색다른 폰의 출시가 없었다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과 애플 이 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만 나왔었는데, 이 제품이 국내에 출시한다면 오랜만에 좀 유니크한 스마트폰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던 분들은 이 브라우저를 모르실 수가 없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입니다. 이 익스플로러가 나온 지 27년 만에 드디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부터는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MS의 최신 브라우저인 엣지가 실행됩니다. 원래 익스플로러는 크롬 다운받을 때까지만 사용하는 게 국룰이죠. 제가 알기로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크롬이나 좀 가벼운 그런 브라우저들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스플로러가 한때는 정말 유일한 인터넷 브라우저라고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고로 높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9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고 빠른 브라우저들, 이런 브라우저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 익스플로러의 인기가 급격하게 식기가 시작했어요. 현재는 1%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몇몇 공기관에서는 이 익스플로러로만 구동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프로그램들은 엣지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트렌드에 정말 안 맞는 그런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난 건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겠죠. 많은 분들이 아이폰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단자입니다. 단자가 아이폰은 이제 남들 다 USB 타입C를 쓸 때 라이트닝을 썼죠. 그래서 아이폰을 충전하려면 꼭 라이트닝을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불편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충전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애플은 최소한 유럽 내에서만큼은 라이트닝 단자를 가진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아이폰이나 에어팟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하고 있죠.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USB 타입C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몇몇 제품들은 라이트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는 라이트닝 대신 타입C를 채택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현재 구체적인 일정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애플은 2024년까지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이폰 16부터는 이제 무조건 타입C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인 거죠. 이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조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콘솔 게임 이런 모든 디바이스의 충전 규격을 타입C로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유럽에서의 이런 규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도 타입C 포트로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몇몇 상원 의원들이 이 모바일 충전기를 이 타입C로 통일해야 된다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상원 의원들의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70대였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거의 80세였어요. 나이가 정말 많죠. 이 규제는 스마트폰,
태블릿, 휴대용 스피커와 같은 제품들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실제 목적은 라이트닝 단자를 가진 아이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애플의 뿌리가 담긴 미국에서조차 강제로 타입C를 아이폰에 탑재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규제가 통과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분명 유럽에서 먼저 시행이 될 거예요.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애플에서 굳이 다른 단자를 가진 버전의 아이폰들을 여러 가지로 생산할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유럽에서 규제가 확실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밖에 없게 되겠죠.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나 밍치거 이 두 사람도 애플이 내년에 타입C 포트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러한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뭐 적어도 2024년에는 타입C 단자를 탑재한 아이폰을 보게 될 확률은 아주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소식인데요. 올해에는 에어팟 프로의 다음 세대가 출시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았죠. 현재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음질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소식을 쏟아낸 리커죠. 슈림프 애플 프로는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무손실 코덱인 LC3를 지원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에어팟 맥스의 베타 펌웨어에서도 이 코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C3 코덱은 블루투스 5.2부터 지원하는 코덱인데요. 기존보다 낮은 대역폭에서도 고음질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갤럭시 버즈와 같은 줄기가 없는 디자인이 적용될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디자인에 큰 변화 없이 내부적인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제품이 될 거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팟 3에는 피부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죠. 만약 프로 2세대에도 이 피부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된다면 기존처럼 줄기 부분은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줄기를 없애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의 변화보다는 음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소식대로 올해 출시가 된다면 4분기에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기존과 비슷한 30만원 초반대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소식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출시는 어느 정도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막 1년, 2년 막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도 뭔가 예전보다는 좀 딜레이가 있는 편이죠. 얼마 전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한 M2 맥북 에어와 M2 맥북 프로가 있었죠.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M2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판매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제 조금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주문을 하면 8월 달까지 밀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기본 모델밖에 없다고 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핸드폰도 아니고 노트북 하나 구매하는데 두 달을 기다리라는 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글쎄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조금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맥북 구매 가이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3인치 맥북 프로는 솔직히 엄청 살만한 제품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기존과 거의 다 동일한데 M2 칩셋 이거 하나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배송이 또 지금 시키면 8월에 온다? 글쎄요. 저는 이거를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M2 맥북 에어가 출시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에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싹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질색이다 이런 걸 좀 방지하시려면 프리오더 날짜, 프리오더 시간 이런 걸 미리미리 숙지를 해놔야겠죠. 안 그러면 결국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결국에는 기본 모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M2 맥북 에어의 프리오더 날짜가 나오면 그때 이것도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나띵에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또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타입C 포트 탑재도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요. 거기에 에어팟 프로 2세대 소식까지도 알아봤어요. 아무튼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